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고백드리므로 월요일 새벽기도에 겸하여 직원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한밤도 잘 지새우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오늘 하루도 이 땅의 생명을 연장받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한날의 삶을 가지고 마음껏 아버지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더듬어 주셔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걸 가지고도 큰 일을 했다고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주신 소명을 쫓아가는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룹에 많은 사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펼쳐지는 사역의 현장마다 우리 성령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관리하시고 운영하여 주셔서 한날 동안도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그룹에 케어를 받고 계시는 많은 고객분들, 또한 함께하는 직원분들, 가족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여호와가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조하시기를 원하오며 드리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한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함께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찾으십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21면입니다. 321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부터 6절 7절 말씀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가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한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 바울이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당부를 하느냐?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고 근심이고 염려고 탄식뿐이죠. 그리고 근심과 염려와 슬픔 가운데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마귀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반대로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늘 예수 안에 주 안에 머물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과 우리 생각을 다 지키시며 늘 더 잘되게 하는 축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요, 슬픔과 근심과 염려는 마귀 사탄이가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그가 처해 있는 환경 입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 바울이 편안한 가운데 정말 염려, 근심, 고통이 없는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잘 아시는 대로 저 로마의 감옥 속에 갇혀서 차디찬 동굴 안에 지금 갇혀 있으면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밤낮이 없는 그 고통스러운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바울은 빌립보에 편안하게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 자신이 그 어려운 환경, 절망 속인 그런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바울은 주체할 수가 없어서 바깥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그 기쁨에 누릴 수 있는 방법까지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하여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있어야만이 항상 우리 마음 속에, 삶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동행하고 계실 때에 여러 가지 역사가 주어지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역사가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참고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저 하늘나라를 가야 된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내가 일러준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니까 제자들이 염려가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선생님이 이 땅을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자신들을 타겟을 삼아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계속 가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안 계시면 이들은 절망입니다. 이들은 큰 낭패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일러서리라. 저 아버지 집에 가면 그곳에서 너희가 머물 처소를 내가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잠시 안개와 같은 이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늘나라 우리가 생각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까짓거 이 땅에 잠시 사는 안개와 같은 삶 속에 아 조금 돈이 없으면 어때요? 아 조금 힘들고 외로우면 어때요? 아 조금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어때? 조금 불편하면 어때? 아 잠깐 끝날 이 땅의 삶인데 그러나 영원한 저 하늘나라 저 나라를 생각하면 이 땅에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잖아. 희망이 있잖아. 꿈이 있잖아. 거기까지 금방 지나갈걸.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늘 하늘나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 혼자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근심스럽고 염려스럽더라도 그런 마음이 잠깐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 하늘나라 본향을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충만해지고 웃음이 저절로 나와. 하하하. 이야. 이거 잠깐 거쳐가는 것. 아직까지 그거 못 참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선물,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드리는 찬양 325장을 작사한 레이글 목사는 자신이 사랑하는 부인과 이혼을 하고 몹시나 어려움, 고통 속에, 좌절 속에 헤매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가사를 쫙 성령님이 주시는데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가사를 쫙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셔가지고요 웨이글 목사님이 이걸 받아서 적고 그가 작곡을 한 것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찬송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데살로니전서 1장 6절 말씀에도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님 안에 있어야 그 성령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와도 마음속의 기쁨이 그 고난과 환난을 다 잠재우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방법은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세끼에 식사를 하시고 간식을 드시고 그렇게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날 육의 것을 섭취하시듯이 여러분 영의 양식을 시시때때로 계속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영적인 모든 삶이 충만해지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흙이 진 배를 채워주는, 포만감을 주는 이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느니라. 아멘. 먹어봤어야 뭐 아멘이 나오지. 먹어봤어야. 먹어봤습니다, 저는. 장기 금식 21일, 40일,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장기 금식 기도를 할 때 생수만 마시잖아요. 20일이 넘어가지면 지하에서 솟아오르는 생수도 냄새가 나서 못 마실 지경이 됩니다. 물에서도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그렇게 맑은 지하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때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목은 타고 또 배는 고프고 말씀을, 성경을 쫙 읽으면 이 성경 말씀이 마치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내 입에 넣듯이 나도 모르게 포만감이 쫙 오면서 배고픈 것이 쫙 사라지는, 그걸 저는 늘 느꼈어요. 그러니까 야, 주님 말씀이 틀림없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말씀을 먹고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40일, 21일을 거뜬하게 식음을 전폐하고도 말씀만 가지고 살아났지,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도 거짓된 말씀이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기쁨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며,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대사김질을 치면서, 그리고 곡조 있는 찬양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삼박자를 맞추어서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저 기뻐할 일이 없고 웃을 일이 없고 근심스럽고 탄식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도 나도 모르게 허허허 웃어져. 왜?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면은 어떤 외부의 문제들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뺏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외부의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이것들이 몰려올수록 내 안에 사람은 다 기쁨에 막 감격스러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맛을 날마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안에 기쁨을 진짜로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업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영업만 잘 되면 육은 저절로 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기쁨이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원수마귀 귀신 사탄이는 첫째로 공격이 뭐냐? 우리 기쁨을 빼앗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아가면 뭐가 생겨?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아가면 뭐가 생겨?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아가면 뭐가 생겨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빼앗기면 뭐가 생겨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이는 잠도 자지 아니하고 호시탐탐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인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기쁨을 항상 누리고 살려면 주 안에 있어라. 예수님 안에 머물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듯이 주님 안에만 딱 있으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물밀듯이 우리에게 기쁨을 막 용솟음쳐 올라오게 만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참 신기하죠 여러분. 예수 안에만 딱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3, 4분간만 기도를 멈춘다면 성령이 2, 3분만 이 사람에게서 떠나신다면 멈추신다면 그냥 나자빠질 거예요. 왜? 현재 상황들이 보통 이게 보통 어지러진 상황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막 열심히 뛰어서 성령만 따라서 막 들고 뛰다가 보니까 아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이고야 이 나이에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 그 일들 한 복판에 가만히 혼자 서 있네. 저 모리아산 모든 인스펙션이 다 끝났는데 공사만 다 끝나면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이고야 공사할 때보다 몇 배 더 힘든 앞에 지금 운영해야 할 일이 지금 놓여 있잖아 여러분. 응? 제정신 차려만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어. 아이고 내가 미쳤지. 응? 아니 아 이 도시에도 사람 모으기가 힘든데 산에까지 사람 올라 아이고 이거 안 돼 안 돼. 그렇죠. 그냥 나 혼자 위축되고 그냥 눌려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도 이 펼쳐지는 모든 사역들이, 이 사역이 보통 사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전부 많은 사탄의 귀신들이 최고로 공격하는 이 시니어 사역. 이거 보통 여러분 영적으로 드세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못 모르고, 아이 뭐 어른들 인생을 많이 살아보셨으니까 그 뭐 참 인격적이고 뭐 잘 되겠지. 어린 아이들 제가 데이케어 센터도 운영을 했거든요, 과거에. 그때만 생각하고 아이들보다 어른은 더 편하겠지 이렇게 했더니 아이보다 어른이 훨씬 더 힘들더라. 아이들은 명절 다가오면 뭐 해줘, 뭐 해줘, 뭐 해줘 이런 소리를 안 해. 아이들은 뭐 하다가 나 딴 데로 갈래요, 뭐 어? 원장님 나 딴 다른 유치원으로 옮길래요 이런 소리는 안 해.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은 응? 뭐 차 타는데 나 이 사람하고 안 타야, 얘하고 안 타, 다른 차 줘 이렇게 안 해. 그 아이들은 시키를. 이런데 어른들은 이거 차 타는 거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냥 밥 갖다가 응? 또 어떤 분은 일찍 갖다 주면 왜 쟤는 일찍 갖다 주고 내가 더 어른인데 늦게 가요 오냐 막 이런 또 사람. 아이고 이거는 뭐 1분간만 기도가 멈춰지면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냐, 내가 그런 대우를 받고 내가 앉아서 밥을 얻어먹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게 들면요 사람이 이래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걸 지금 할 수도 없어. 그 어느 정도 조그만 할 때 말이지 하다못해 센터에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드라이버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게 원칙이지만은 오늘하고 해서 이게 더 좋은 방법이 이렇게 합시다 소리를 못해 그러면 우리 다 나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도 어른 저것도 어른 저것도 어른 전부 가서 급식 계속 일해야 되니까 쏘갈머리 다 내버리고 여러분 보통 우리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모르니까 아이고 우리 총장님은 편하시겠어 밤낮 뭐 왔다 갔다 허허 웃기라고 이래다니 천만의 만만의 말씀요. 이 총장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고 썩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뭐 이게 물밀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여, 주여 하면은 이 모든 사역이 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모든 하나하나 사역들이 주님이 다 이끌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맡기면은 마음에 편안이 와요. 마음에 평정이 생겨요. 에이 저 해밀턴 저 많은 돈을 들여서 4년 동안 공사를 저렇게 완공하게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사람도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저 해밀턴 모리아산의 영성원도 하나님께서 운영해 주시겠지. 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괜히 나를 골탕 먹이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가지고 저걸 저렇게 건축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마귀 사탄이와 싸워야 돼. 내 안에서 계속 전쟁이죠. 항상 전쟁. 이런 설교를 하는 가운데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주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은 기쁨을 선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기쁨을 늘 안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쁨만 내 안에 머물고 성령님만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 물불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아, 정 살다가 못 살면 죽으면 그만인데, 죽으면 되는데, 아, 죽으면 다 끝나는데, 죽으면 영원한 저 하늘나라 천국이 있잖아. 저 나라 가면 뭐 누가 밥이 뭐 맛이 없다고 시비 걸 사람이 있겠어? 저 나라 가면 차 타는데 누구하고 막아달라 그런 또 사람이 있겠어? 저 나라 가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 나라 가면 그곳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 천국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만 살면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항상 기뻐하라고 당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루도 말씀과 함께 하시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펼치게 하여 주셔서 한날 동안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또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